안녕하십니까, 디디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제가 지금 산소 문제가 있어서 지금 심장 모니터를 하고 있었으나 너무 답답해가지고 떼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미국 경제에 아주 중요한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오랜만에 댓글에 또 답변도 해드릴 겸, 그리고 팔런티어는 제가 왜 매도를 했는지 이런 점들을 조금씩 알려드리고자 이 업로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난 2주 동안은 분기 매출 스케줄을 올리지 않았는데 주식을 매수하시면 더욱더 안 됩니다. 미국 경제는 이번 주가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Here we go. 미국 시장이 2022년에는 더욱더 불안정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권 시장을 지탱해 준건 팽이라는 걸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팽도 이번에는 휘청거릴 수 있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러시아는 중국 다음으로 큰 시장입니다. 우크라이나 침략 러시아는 스위프트 은행 제재가 부과되었는데, 이 은행 제재가 정치를 피하는 구글과 애플에게 상사와의 타격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벌써 시작이 되었는데, 현재 러시아 은행 제재로 러시아에서 구글페이와 애플페이가 더 이상 사용을 못한다는 점, 그리고 세계 대기업들은 러시아 상대로 제재를 직접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인텔과 AMD는 러시아에게 마이크로칩을 더 이상 거래하지 않기로 발표를 하고, 오늘은 British Petroleum, BP 영국 석유회사는 영국 국가 압박으로 러시아 석유회사 레스네프와 관계를 끊는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압박으로 애플도 애플 시장 28%를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끊으라는 압박이 지금 더욱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팽들도 마찬가지로 러시아 아님 우크라이나 이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압박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테크 회사들은 우크라이나를 선택하게 됨으로써 큰 타격을 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 주에 경제 시장에 큰 타격을 줄수 있는 것은 이번 주 화요일 아침 9시에 바이든 대통령의 연두의회 연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첫 연두의회 연설인데요. 연설의 중점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인플레이션 대응 계획입니다. 이번 연두의회 연설을 통해 미국의 경제 계획이 발표되기 때문에 미국 경제 시장의 전망을 정해주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미국 시장에 전망을 알려주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이번 연설을 통해서 알게 될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는 수요일과 목요일 있을 연방국 저롬 파월의 인플레이션 발표입니다. 3월에 금리 인상을 미리 발표를 하여 이번 주 수요일 아니면 목요일에 인플레이션 대응 발표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 금리 인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금리 인상이 있게 되면은 금리 인상이 얼마나인지 따라서 시장이 반응을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미국 경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한 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메라폴트의 댓글을 올린 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부탁을 드리지만 제가 주식회사를 소개해드릴 때는 그 짧은 시간에 유심히 시청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단독 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메라폴트 주식만 보고 있는지는 몰라도 혹시 시장은 보셨나요? 2022년도에 주가가 상승한 것을 지금 보고 계시면 댓글에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채널에서 추천하는 텔레닥, 그리고 줌, 이 모든 것들이 거의 80% 하향하였고, 엔비디아, AMD, 팽 모든 곳, 구글도 좋은 매출 발표로도 지금 주가가 30% 정도 내려갔습니다. 그럼 어떤 주식이 2022년도에 좋은 결과를 보여줬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댓글에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경험으로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경험으로 다시 주식시장에 대한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메라폴트 동영상을 올린 것을 다 보시지 않았다는 게 뚜렷하게 보이는데요. 메라폴트는 메라버스 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메라버스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겨우 한 달만 지난 다음부터 컴플레인트 한다는 거는 뭐 어떤 플레이인지도 모르시고, 그리고 시장의 흐름도 모르시는 분께서 매수를 하셨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점입니다.
제가 소개하여 사과드리고 싶은 회사들은 몇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페이팔, 그 다음은 Core Scientific,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첫 편에 소개시켜드린 Rigo Pharmaceutical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Palantir입니다. 저는 Palantir를 지난 2021년 10월에 매도를 하였습니다. 2021년 3분기 매출 발표 바로 전날입니다. 이유는 Palantir는 10년에서 15년 뒤에 결과를 볼 수 있다고 제가 계산하였기 때문입니다. Palantir는 아직 제품 발전을 위해 인재들을 고용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존과 똑같은 길을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Palantir도 아마존과 똑같이 제품 발전을 위해서 인재 고용을 할 때 주식을 주기에 주식의 실질 가치가 저하된다고, 그러니까 dilution이죠. 주식을 더욱더 만들어서 인재들한테 나눠줄 때는 더욱더 주식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주가의 움직임이 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동영상을 업로드했는데 아직 치료를 받는 중이라서 시간과 건강이 허락할 때 업로드를 계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곧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